우리 신수와 가수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이 노래는요 7080 약간 그런 쪽의 느낌이고요. 옛날에 그냥 룰라장 가서 이렇게 타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번쩍 번쩍 셋 넷 하 이런 느낌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노래 옛날 분위기로 가면 손들어 손가락 이렇게 해야 돼요. 출발합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 보면요 맨 끝에 그대는 남이 아니 님이란다. 얼마나 저를 사랑하면 사랑이었을까. 자, 손으로 시작. 그대는 남이 아니 님이란다. 손짓만 해도 이게 노래가 맛있어져요. 시작. 그대는 남이 아니 님이란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출발합니다. 자, 처음으로 올라가 봅니다. 자, 들은 대로 시작.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아. 자, 때가 되면 앞에 뭐가 있어요? 심표 몇 박자? 한 박자. 그러면 시작.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계절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아. 시작. 계절아. 어이허. 계절아. 히히. 계절아. 여기다가 힘을 줘야 노래가 살아. 그러니까 노래는 강약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자, 한번 내리고. 자기도 모르게 계절을 또 손 쫙 나가면 이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시작. 계절아. 시작. 계절아. 발음을 잘하는 계절아가 아니 계절아.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써도 계절아 왜 내 귀에는 계절아로 듭니까? 조심하세요 어머니들. 자, 한번 때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내가 내가 자,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갑니다. 여기도 미안해서 앞에 뭐가 있다? 한 박자 시작. 미안해서 내 눈치만 보느냐. 네. 자, 여러분 손 있냐? 보느냐. 시작. 보느냐. 앞에도 시작. 계절아. 시작. 보느냐. 미안해서 내 눈치만 보느냐. 자,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바로 반복을 갑니다. 자, 간다 온다 들어보세요. 갑니다. 간다 온다 기약 없이 떠나다. 자, 위에 가사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간다 온다 기약 없이 떠나다. 시작. 간다 아니요, 한번 때리고 시작. 간다 온다 기약 없이 떠나다. 확실히 박자를 한번 때림으로써 시작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하는 순간
다 틀리죠. 왜 누구를 때린 사람이 있고. 자, 시작. 간다 온다 기약 없이 떠나. 자, 갑니다. 준비. 쓰세요. 갑니다. 들어보세요. 그대는 남이 아닌 분이란다. 이거를 노래를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대는 남이 아닌 님이란다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끊어주죠. 그대는 남이 아닌 님이란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은 쳤다는 그대는 쉬고 남이 아닌 쉬고 님이란다. 여러분 세 번을 때리는데 하나 둘 셋 그대는 나와야 돼요. 자 갑니다. 시작. 그대는 쉬고 남이야 쉬고 님이란다. 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박수. 자 준비. 맞는 거죠. 제가 안 하면 여러분은 아, 땡이에요. 자, 한번 땡이냐 아닌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자 갑니다. 준비. 둘 셋 넷 하나 둘 때리고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계절아. 준비 하나 둘 셋 넷 네 안에서 내 눈치만 보느냐. 준비 하나 둘 셋 넷 쉬고 남이 아닌 쉬고 님이란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제 드디어 멜로디 중간 넘어갑니다. 여기 신경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갑니다. 남이 아닌 님이란 걸 알았기에 계절마다 또다시 와 시작. 남이 아닌 님이란 걸 알았기에 계절마다 또다시 와 대박. 이거 한 방에 간단 말이야? 자, 아싸! 혹시 오늘 배울 걸 미리 공부해 왔나?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남이 아닌 님이란 걸 알았기에 계절마다 또다시. 보시고, 준비. 둘, 시작. 남이 아닌 님이란 걸 알았기에 계절마다 또다시. 여기서 포인트를 시작. 또다시.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는요 중간에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앞에 하나 둘 셋 마시고 들어와야 돼. 숨을 안 마시면 남이 아닌 님이란 걸 알았기에 숨 못 앞에 쉬고 들어와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여기. 자 여기 119 불러야 돼요. 자 앞에 갑니다. 준비 하나 둘 쉬고 남이 와우 여기 너무 잘해. 자, 그 다음 여기까지 함정인데 들어보세요. 나는 너를 기다릴래. 어휘들, 나는 너를 기다릴래 할 때 다 한 방에 나는 너를 기다려 못 가, 숨 차서. 나는 쉬고 너를 쉬고 기다리네. 자 중간에 쉬고 옵니다. 시작. 나는 쉬고 너를 쉬고 기다리네. 손으로 주면 안 잡아먹지. 이거 들어야 고음이 나오죠. 자 여러분 시작. 나는 쉬고 너를 쉬고 기다리네. 와. 자 나는 너를 갑니다. 세 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나는 쉬고 너를 쉬고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한번 찾아오는 길.
먹으면서도 맛있는 곳이에요. 자, 노래 들어보세요. 갑니다. 99.9 0.1점이 뭐냐면요, 다 들어보세요. 여기서 신수아 가수는요, 자, 낙엽지 하고 지르면 안 돼요. 왜? 낙엽을 치면 어때요? 마음이 쓸쓸하네. 그러니까 거기에 애절하게 가슴을 살짝 낙엽지 낙엽지면 지면이 가슴 치면 시작 낙엽지면 시작 내 나이도 변해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시작. 낙엽 치면 내 나이도 변해요. 와, 대박. 하나 둘 시작. 낙엽 치면 내 나이도 변해요. 와, 대박. 박자 한번 주세요. 그래서 노래를 지를 수 있지만 이곳을 살짝 가성을 쓰므로서 뭐 한다? 애절하고 맛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 집에 날 때 어깨를 살짝 올려주면 노래가 매력 있게 끌어올라가요. 그냥 보세요. 낙엽지 이거 아니라 시작. 낙엽지면 내 나이도 변해요. 그 뜻은 뭐예요? 빨리 오세요. 이 뜻이 숨어있는 거. 그런데 낙엽지면 내 나이도 변해. 안 오기만 해봐. 돼. 이래가지고 어떤 남자가 오겠습니까? 애절해야 빨리 오죠. 자, 갑니다. 다시 한 번. 하나, 둘, 시작. 그런데 거기요. 음악이 짜라라라짠짠짠짠짠 짜라라라짠짠짠짠 입에서 시작. 짜라라라짠짠짠짠짠 짜라라라짠짠 여기를 댄스 하라는 거예요. 시작. 짜라라라짠짠짠짠 짜라라라짠짠 나이차 좋습니다. 낙엽 치면 하나 둘 셋 넷 낙엽 치면 내 나이도 변해요. 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가 바뀌었지만 같은 멜로디입니다. 들어보세요. 나이 들은 내 마음도 변해요. 똑같죠? 그럼 나이는 진성 소리를 지르고 따라는 가성. 나이 따라 시작. 나이 따라 내 마음도 변해요. 오, 대박. 하나 둘 셋 넷 나이 따라 내 마음도 변해요. 자, 그러니까 그 뒤에 노래 부르자마자 뭐 한다? 시작. 짜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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